그럼 혹시 원하시는 코가 따로 있으세요? 신세경 씨 있었는데 그거는 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왜 안 되신다고? 그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산동건 낼 정도로. 안녕하세요. 뷰에서 자를 하게 된 미소라고 합니다. 내일 되면 드디어 수술을 하는 날인데요. 전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해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산책 많이 하고 붓기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내일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뷰에서 자를 하게 된 미소라고 합니다. 안녕. 어느 부위 수술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눈이랑 코 그리고 주방 흡입이랑 립딩 하고 왔어요. 눈은 그럼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처져 있는 느낌이 더 있고 좀 피곤해 보여서. 네. 그럼 코는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코는 일단 좀 목고도 있고 웃을 때 좀 퍼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조금 마늘코라고 좀 물어 친구가 그래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계속 포토샵 할 때도 그냥 고기만 막 이렇게 하고. 아, 더 네. 집중적으로? 네네, 집중적으로. 그럼 혹시 원하시는 코가 따로 있으세요? 신세경 씨 있었는데 그거는 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왜 안 되신다고? 그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산동건 낼 정도로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드라마틱한 거 그런 게 안 된다고. 지방 흡입은 그걸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방 흡입은 그 좀 살이 찌는 것도 있는데 원래 살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 옛날부터 그럼 어릴 때부터? 네네네. 아. 그냥 호펜맨. 호빵맨. 네,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여기는 호빵맨. 네, 호빵맨이나 마누리코 많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네,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도 얼굴 살이. 살이 그렇게. 얼굴은 좀 안 빠지고. 제일 기대되는 거, 이거 어디 부분이세요? 코인데, 네.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세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라도. 그거는 우물이고. 그럼 주변에서 혹시 수술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친구들이나? 친구는 알고 있고 남편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좀 반대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한번 사는 인생 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래도 마지막에 응원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여러분 이제 한복하러 갈게요. 안녕. 태양 끝. 진짜 볼 때 여기가 낮은 게 아니세요, 실제로. 여기 높이기보다는 여기를 줄이는 쪽을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늑연골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리콘의 볼륨을 빼고 약간 더 이렇게 네. 살짝 높이고 연장하는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걸 덮고 있는 피부 두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확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죠. 콧볼 축소를 조금 할 텐데 이제 여기 코끝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 여기 많이 줄여도 돼요. 근데 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수술 상담을 다 마치고 왔잖아요. 네. 원장님께서 수술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지. 눈은 자연유작으로 하고 립딩, 밑딩. 근데 필요하면은 밑딩. 코는 여기 정골하고 코볼 축소. 그다음에 코끝은 자가누구 연골 그리고 립딩은 실립딩으로 하고 지방 흡입도 같이 여기랑 여기를 주의 네. 심장이 어떠신가요?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금 떨리네요. 여러분 그럼 저 수술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뷰에서 수술한 미소입니다. 어제 수술을 하고 이제 1차가 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코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눈이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많이 부었어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많이 부어있습니다. 붓기 관리 열심히 하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뷰에서 수술을 한 지 4주차 된 미소라고 합니다. 눈이랑 코, 지방 흡입이랑 립팅 했어요.
일단 눈 같은 경우에는 3주차 되고 나서 부피가 쑥쑥 빠지고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코도 3주차 될 때까지 미간 사이에 붓기가 많이 남아있었는데 3주차 되니까 쑥쑥 빠지고 아직 잔붓기 남아있는 상태인데 코라인이 너무 이쁘게 돼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치반 흡입이랑 리프팅은 친구한테 살 빠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늘해졌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따에서 더 이쁜 모습에서 만나요. 안녕.